만들어서 그 원자력 연구소로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지. 그래서 1979년도에 보리 1호 원자력 발전소에서 60만 킬로가 생산이 된 거야. 예.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고도가 된 거지. 예.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북한은 반대로 에너지가 아니라 행복이 가발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핵 발전소를 없애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북한 편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종북좌파라 그러고 김일성 정권을 도와주는 빨갱이 정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언론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다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고 그랬거든. 백이민족? 백이민족이 뭐야? 무슨 입기 좋아하는 정직하고 착하면 좋아하네. 정직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짓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속았지만, 나는 이제 이 태극기 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금방 변하리라고 봐. 그래서 저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같이 제거하고 북한까지 살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통일되면 이제 성현이가 북한 애들한테 역사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었다고, 그지? 근데 니네들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못된 이 바보 같은 지도자들을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가르쳐주겠다고. 북한 애들도 너랑 똑같잖아, 그지? 뭐가 달라? 말도 똑같고, 그지? 걔네들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처럼 교육의 자유,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하면은 걔네들 다 천재가 될 수 있잖아, 그지? 자, 성현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네.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되면 다 유용하게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말씀이야.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성현아 이제 다 왔다. 저 우측에 있네. 그 천 안에 사전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많아. 그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뭐지? 고구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지?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일한 나라는 신라였었지. 신라. 근데 신라가 또 말년에 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지금처럼, 그지? 지금처럼 말이야 자기 권력으로 해서 말이야 거짓말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달라고 말이야 대통령 탄핵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신라가 기록이 쇠약해져가지고 후삼국 시대가 되는 거야. 후삼국 시대가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그다음 신라,
신라 있었으니까 신라 후 고구려 후 백제 그렇게 셋이 싸우는데 그거를 통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고려야 고려. 고려 왕건. 고려 왕건이 후 고구려 출신으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왕건이 후 백제의 견원이라고 했어요. 견원. 견원하고 싸운 데가 천안이야. 그래서 이겼어. 항복을 했어. 그래서 통일을 한 거야. 그렇지. 왕건 통일한 거야. 이 천안에서. 그리고 고려를 세우면서 우리 고려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나라다. 하늘천 편안을 앉자. 그래서 뭐야? 하늘천 편안을 안. 천안. 그렇지. 그래서 천안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고려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나라다. 천안과 같은 나라다. 천안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게 여기 수명이 된 거지. 여기서 왕건이 이겼어. 그렇지. 여기서 통일한 거지. 마지막에 신라를 이기고 마지막 후백제의 지도자가 권원이거든. 권원. 근데 여기서 왕건이가 딱 죽어나고 하니까 권원이가 아 안되겠다 싸우느니 항복하자. 항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 항복했으니까 통일된 거지. 그래서 우리 통일된 나라는 고려다. 고려. 고구려를 이어받은 고려인데 어떤 나라냐? 바로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나라. 그래서 천안. 그래서 이 천안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유관순들은 아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알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잖아. 근데 그 충무공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이긴 훌륭한 장군들에게 주는 칭호야. 칭호인데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라고 있어. 그분은 임진왜란 일어났잖아.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친 사람이고 김시민 장군은 육지에서 왜군을 물리친 사람이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지. 김시민 장군. 그래서 진주라고 했어. 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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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진주. 저 밑에 우리나라. 저 밑에 진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자 한국을 침략했잖아. 그 식량이 필요하잖아. 그 식량을 차지해야 전쟁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라도로 식량이 많은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이 진주야. 진주에 김시민 장군이 딱 지키고 있다가 일본군을 박살을 냈지. 그래서 최초로 일본군을 육상에서 물리친 분이 바로 김시민 장군이야. 그분이 여기 천안에 계십니다. 천안 동상이 있어. 그 다음에 저 앞에 저 앞에 천안이 넓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 건국에 또 가장 이승만 박사 다음으로 공을 세운 분이 조병옥 박사야. 그분이 그야말로 경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 총장 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내무부 장관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조병옥 박사가 바로 저 옆에 태어나셨어. 아까 오는 길에 네. 우리 유관순 열사님 생각하는 쪽에 조병옥 박사님 조병옥 생각도 박사. 있어. 그분도 선교사님이 키운 사람이야. 선교사가 키우니까 정직하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 건국을 해서 큰 일을 활동을 했지.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이라고 했어. 신익희 최초의 국회의장 하신 분이야. 두 번째로 그분도 천안 출신이야. 그분도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이지. 제 3대 대통령 후보 1956년도에 그래서 그 국부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하늘이 보여준 사람이냐면 195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 그때 이승만 박사하고 신익희 선생하고 둘이
투표를 하게 됐다고. 그런데 선거 며칠 전에 히니키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 된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이번에는 조병옥 박사가 또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또 경쟁이 붙은 거야. 근데 또 조병옥 박사님이 이 박사보다 젊은데 또 병으로 또 돌아가셨어. 그래서 또 투표도 안 하고 이 박사님이 85세에 또 대통령이 된 거야. 85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야 진짜 이승만 박사님은 하늘에 내신 분이구나. 이 박사보다 젊은 신익희도 선거운동하다가 돌아가시고 조병옥에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무투표로 인한 당선이 되니까 다 국민들 야 저분은 진짜 하늘에 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60년도에도 대통령이 됐지. 근데 왜 하야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부통령 되는 게 아주 치열한 거야 부통령이. 그리고 이 박사님이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아유 이제 내가 그만 물려줘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려줘? 부통령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통령 되려고 서로 싸우는 중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 밑에 있는 사람인데 몰래 부정선거를 한 거지. 근데 이기붕이 또 한 게 아니라 그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부통령이 승계를 하고 만약에 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서열 3위인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때 이기붕이는 이기붕도 아파가지고 열 걸음도 못 걸어. 근데 부통령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은기가 야 이 박사가 나이 들어서 이기붕이한테 물려주면 이기붕이가 저렇게 갤갤하는데 죽으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최은규가 모든 부정선거를 획책을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최은규가 사형을 당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박사는 이런 부정선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은 걸 나중에 알고 아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시위하다가 대학생들이 다 자치고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찾아갔지. 그래서 그 시위하다가 다친 대학생을 찾아가가지고 칭찬해줬어. 왜? 부정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 건 거잖아. 그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청년이 아니지. 그지? 불의를 보고 투쟁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물러나면 더 이상 다친 일 없겠다. 그래서 하야를 하신 거야. 대학생 철친해지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독재자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청년들이 항의했다. 그래서 막 다치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독재자가 자기를 물러가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지? 거짓말인 거지 다. 그지? 이렇게 다 종북좌파들이 거짓말로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저까지. 자, 유관순 열사님 기념관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사가 키운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한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직 안 가도 되고 여기 동상이 유튜브 있어. 일제 시대 때는 태극기를 못 들지, 그지? 네. 일본 놈들이 박해하지. 근데 3.1운동 때 이제 몰래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띠를 들고 이제 시위했지.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었다고 팔을 잘라버렸어. 일본놈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들고 싶어도 못 들었던 게 태극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들 수 있을 때 우리가 들고 어? 이런 정의로운 운동을 해야지. 근데 종북좌파가 얼마나 못 듣는 거 아니? 태극기 들었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지? 어디로 갔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사진 하나 찍어야지. 야, 동상에서. 유관순 열사상입니다. 동상이 동상. 아니 이 동상만 세운 거지. 시체는 못 찾았어. 일본놈들이 숨겼어. 아 얼마나 나쁜 놈이야. 카메라 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 찍으세요. 사장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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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예. 아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애기도 빨아먹는 거. 아, 괜찮아. 그래서 유관순 같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나당, 나당. 헤일. H-A-L-E. 헤일. 나당 헤일. 다 위로 올라가셨습니까? 자, 이쪽으로부터 세요. 아, 그냥 대서 그냥. 아, 자, 빨리 서.
됐어 됐어 이리 와 찍읍시다 이리 와 자 됐어 스톱 이쪽에서 붙으세요 백성 못 잡으세요 뒤에 사람이 안 보여 거기 서세요 거기 거기 뒤에 어? 오케이 올라오세요 성아 누나 뒤에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모자 좀 벗어줘 모자 뭐 뒤에 보이는데 됐어 찍어 그냥 찍어 하나 둘 셋 잠시만 빨리 들어가 슬슬 들어가 언니 그냥 앞에 쓰시면 되겠다 자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 아우, 내가 이쪽으로 내려. 내려 그랬는데 떨고 말았네. 예, 형님. 차에 또 탔다가 다리를 지금 공사를 치르는데 신발이 그래갖고 지금 맨발로 다리 아프고 허벅지가 지금 내 다리가 아니지 정성도 남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힘든 여정을 하루도 빨리 아이고 우리 달구 이동식 오셨네 아침에 온다 그러더니 별로 오셨구나 우리 얼굴들 온다니 아니 하도 속은 다 우리 이쪽에 가 여기 버리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개인사진 좀더 촬영하시고요. 저기 이거를 아니 왜 나만 미워해 이제 저 충남도당 그래볼 때 나부를 먹고 말이야 자, 다 들으신 거예요 자 빨리 붙어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무죄석 빵! 조기네, 바로 조기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철수. 철수. 아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만 뭘 찾아 찾기. 저기 있잖아 가운데. 아 좀 찾아오라 그래서 소리 좀 쳤더니 바로 계시네. 원장님, 대장님, 부원장님. 우리 저기 북촌, 북촌에서 오신 분이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저기 한국단 여러분, 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당 사무총장 전용자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 우리 다 당원들이고요. 예. 네. 저 우리 충남도당 대변인이시고 와, 예. 안녕하세요. 열심히 우리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하러 잠깐 왔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텐트 부시고 이 근방에 병천이 순대국밥이 유명합니다. 저녁은 거의 순대국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순대국밥 오늘 선물 받았습니다. 순대국밥을 또 쪼가지 마세요. 누리면 내가 또 돈 받아. 제가 지금 버리지 못한다. 여기 오신 줄 알았으면 오신 줄 알았으면 선생님이 어떤 저희보다 더 많이 이렇게 저희보다 종소리가 몇 킬로는 더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흔하잖아요 이런 불꽃들은. 선생님 이건 누가 이렇게 선물 하셨어요? 힘내시라고. 그렇습니다. 예쁜 거 보면 힘내시라고. 결국합니다. 예. 아, 오늘 우리 저기 충남도당에서 예. 충남도당의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다섯 분이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서 경천의 유명한 게 순대국밥입니다. 예. 근데 순대국밥이 왜 유명하냐면 남동강 전선을 돌파하고 북진하면서 여기가 군부대 진지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빨리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급한 게 순대국밥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예, 따뜻하고 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병천의 순대국밥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어쩐지.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호국단 이제 바로 이 북진 통일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에 지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면서 참 6.25 관련된 기념지를 많이 이렇게 거쳐서 왔습니다. 제복보에도 그렇고. 장군이 초밥백이 거기 고향인데 여기 들면서 한 번도 못 갔죠. 연세가 좀 여긴 곳인데 10개월 만에 갔는데 가자마자 펜션 잡아놓고 장군이 하고 있는데 손수만이라버리신 분! 셋이 온다는 거야. 그럼 장군이 손수만이라버리신 분! 그럼 초밥백씩 맛있으니까 소소표가 막 온다 이거. 아 손수만이라버리신 분! 자, 방해하셨던 분들 손수건 잃어버린 분 그냥 주세요. 제가 갖고 있다 찾아보실게요. 어떻게 빨리 움직입시다. 그러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안전사고 없이 네. 무사히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아 내일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내일은 여기서 네. 7시에 출발해갖고 독립기념관 들렸다 천안으로 네. 갑니다. 네, 총 한 25km 됐거든요. 25km. 아 내일은 뭐 가뿐하게 갈. 이제부터는 갈 스케줄이 네. 그게 빡빡하지 않고 25km 완짝으로 네. 다 됐어. 네. 그리고 행진 대열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안전 사고 위험도 자꾸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대책이 있으신지. 아, 내일은 뭐 여기서 경찰서에서 저 네. 뒤에 네. 순찰차를 하나 붙여주겠다고 아,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주겠다. 천안까지 한번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네, 네. 내일은 걱정이 없는데 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사람이 인원이 많아지면은 네. 통제도 안 되고 또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네, 네, 네. 오늘도 뭐 좀 젊은 친구들 네. 차 타고 가다가 행패 부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비에 예. 좀 휘말리지 않는 저희가 예. 어차피 예. 경상도를 벗어나서는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대원들 모두가 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네. 뭐 시비 걸어도 싸울 네. 일 없고 우리가 우리 목표한 데까지 네. 무사하게 가려면은 네. 그런 거 일일이
그 상대해봤자 그렇고 우리는 네. 그냥 앞으로 무조건 전진입니다. 네. 아, 오늘 하여튼 많은 분이 참가해 주셔서 네. 저도 기운이 나고 네.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도 네.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희 여섯 명, 일곱 명이서 이렇게 걸을 때는 네. 속도는 빨랐는데 무척 힘들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사기가 죽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네. 속도가 안 나도 네. 힘이 나죠. 맞습니다. 네. 정말 즐겁습니다. 예, 예. 걷는 게 즐겁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이제 수경지는 어디로? 여기 지금?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네네. 자고 네. 아침 7시에 출발. 예, 출발인데 네. 7시에 출발. 맨날 7시 약속만 드리고 7시 2, 30분 돼야 출발하더라고. 이제는 뭐 평상시 우리 그 행진 거리에 네. 한 3분의 1은 줄었지 않습니까? 예, 네, 줄었죠. 예, 뭐 이렇게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도 네. 되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걸리기를 아. 바라. 우리가 행진하는 걸 네. 출퇴근 시간에. 근데 지금 뭐 연휴니까 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충남 도당에서 예. 또 저녁을 병천 순대로 예, 예. 뭐 준비하셨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는 병천 순대 예. 먹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안 드셔요. 아, 맞다. 아, 뭐.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치킨 먹으러 갈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 대원들이 네. 잘 먹고 힘을 네. 내면은 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네. 닭가슴살 샐러드. 아, 좋죠. 예, 예. 자, 그럼 맛있는 순대 먹으러 예,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청주에서 이곳 유관순 기념관까지 총 30여 킬로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충남 도당에서 마련한 저녁 식사 병천순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지는 이곳 유관순 기념관 주차장입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천순대 순대집에 가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척 안 하면 알지?